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과정 템 한국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살펴보는 근현대사의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흥선 대응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개혁 정책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 세도 정치 하에서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등장한 이후에 추진했던 안울의 개혁 정책, 뭐 왕권강화책이라든가 민생안정책, 밖으로 열강의 통상수교 거부정책, 뭐 이런 개혁정책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대웅군 앞에 왕이 세도정치라니까 순조하고요, 그 다음에 헌종하고요, 그 다음에 철종이었죠. 예, 순조 때 안동 김씨, 헌종대 때 풍양교씨, 철종대 때 다시 안동 김씨였습니다. 그러니까 3대 63년에 걸친 특정 외척 가문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철종이 죽고 후사가 없이 죽었죠. 그런데 누가 고종이 등장하는 겁니다. 고종이 몇 살에 등장했냐면 12살에 등장을 해요. 고종은 흥선 대원군, 그러니까 당시 그냥 대원군이죠. 흥선군이죠. 대원군이란 용어는 왕이 어떤 직계 자손이 없이 자손이 끊길 때 왕족 또는 왕의 친인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손 중에서 왕위를 계승하겠죠. 그 왕손 중에서 왕위를 계승했을 때그 계승한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흥선군이 대원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대원군 그러면 조선시대 한 4명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거의 죽은 다음에 대원군의 칭호를 받는데 이 고종의 아버지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대원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어린 나이에 등장하다 보니까 아버지 흥선군이 뭐가 돼서 대원군이 돼가지고 개혁정책을 단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혁정책의 배경은 바로 이 세도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세도정치로 인해서 정치기강이 어땠어요? 문란해졌죠. 그렇죠? 왕권도 실추가 됐죠. 비변사를 가지고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남용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웅군은 어떤 정책을 폈겠냐? 당연히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했을 것이다. 그렇지. 또 하나 세도 정치로 인해서 삼정 문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정 문란을 수습하기 위한 어떤 민생 안정책입니다. 이게 안울의 개혁 정책이에요. 한편 세도 정치 때 열강의 통상 요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열강의 통상 요구는 당시 뭐 제국주의 시하에서 당시 조선에 대한 침략의 목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었죠. 이런 열강의 통상 요구에 대한 통상을 하자는 거야, 하지 말자는 거야. 하지 말자는 거죠.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에요. 이게 대웅군이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즉 안으로 바꾸래의 배경이고요. 그가 이제 추진했었던 등장에서 추진했던 개혁 정책은 바로 그 모순을 수습하자는 거죠. 그래서 대웅군이 등장해가지고 집권했던 시기가 1863년에서 73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몇년 집권했다, 딱 10년 집권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63에서 73. 만한 11년 정도 되지만은, 자, 그 중에 먼저 왕권 강화 정책부터 보죠. 그러니까 요 배경은 방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변사를 중심으로 한 외척 가문들의 권력 독점으로 인해서 정치경영 문란해졌죠. 왕권 실추가 했죠. 그걸 다시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전부 제목은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뭐다? 왕권 강화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인재를 중요합니다. 이 물갈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동 김씨, 세도 가문들을 전부 밀어내는 겁니다. 새 판을 짜는 거예요. 고려 광종대 때 과거 제도의 실시하고도 같은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또 통일신라 신문왕대 때에 국학을 통해서 육두품들을 대거 중용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련의 개혁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그 개혁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왕권 강화였죠. 한편 고려 말 공민왕 개혁 정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이에요. 자, 그래서 안동 김씨를 포함한 세도 가문의 축출 그리고 문벌 또 지역
또는 혈연 또는 학연 타파합니다. 그리고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죠. 그렇죠? 당파와 신문을 초월한 인사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이제 비변사를 없앱니다. 자, 비변사는 중종대 삼포회라는 계기로 해서 임시 군무기구로 처음 설치가 됐죠. 명종대 을묘외변 이후에 상설기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란 이후에 그 기능이 비대화됐죠. 그리고 세도정치 때 변질됐죠. 그리고 흥선대웅 때 와서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비변사 가지고 있는 행정권은 어디로? 의정부로. 군사권 어디로? 삼군부로. 찢어놓는 거죠. 정치 군사 권한을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의 통. 조선왕조 500년의 총결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내용을 출연한 육전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입니다. 조례는 하위법이죠. 조례라고 그러잖아요. 육전. 육전은 이, 호, 예, 병형, 공전. 육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서원을 철폐합니다. 서원 철폐는 민생 안정책도 되지만은 왕권 강화 정책도 정책에도 해당이 돼요. 즉 만동료 숙종대 송시열의 주장에서 설치했던 명나라 의정, 그러니까 우리 외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었던 명나라 황제입니다. 그 의정의 위패를 모셨던 사당이에요. 묘는 이 묘 무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묘가 아니라 여기서 묘는 이 묘예요. 묘. 사당을 얘기합니다. 만동묘. 이걸 얘기한다. 그래서 만동묘를 필요로 해서 화양동 서원 안에 있었습니다. 화양동 서원은 사액서원이었죠. 여기서 서원 철폐는 사액서원을 얘기합니다. 면세, 면역의 특혜를 가졌던 그 사액서원이요. 그 이제 사액선 없앤 거기에 지금 했던 토지, 노비 전부 몰수합니다. 국가 재정도 확보하고요. 민생 안정에도 케어했었다는 겁니다. 몰수한 토지를 다시 분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일단 약 전국의 600여 개소에 사액선 없애고 47개를 남겨놨습니다. 47개를. 그 다음에 경복궁을 중건하고 있죠. 아, 이때 서원 철폐 이후에 47개를 남겨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47개 중에 일부가 최근에 나중에 따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서원 있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던 서원에 등재했던 뭐 옥산서원이라든가 도산서원이라든가 소현서원이라든가 이런 서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원들은 살아남았어요. 한편 외란 때 불타버렸던 경복궁을 중건함으로 인해서 실추된 왕실의 위엄을 복구하겠다. 네,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위축된,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다시 복구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 외란 때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이 대웅군대 때 다시 극복이 중건이 된 거죠. 그다음 250년 가까이 폐허가 된 거예요. 폐허. 그럼 왕실은 어디에 있었냐? 별궁, 이궁이었다는 창덕궁에 가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제 이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대역사예요. 이 역사, 경복궁 중건을 보충하기 위한 뭐예요? 바로 재정 보충책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단행합니다. 자, 제일 먼저 원납전 징수입니다. 원납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얘기하면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자, 원납전은 원. 이 원자입니다. 원하는 사람만 내란 얘기예요. 원납전이다. 그렇죠? 원납전. 근데 사료에 보면은 이 원할 원자 대신에 어떤 글자가 많이 보냐면은 이 글자가 많이 보여. 이 글자입니다. 그죠? 다시 써볼까요? 예. 이겁니다. 원망할 원자입니다. 그래서 원납전 이런 글자입니다. 이거는 이 원납전 자체가 강제로 징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또나 통행세는 사대문 통행할 때 돈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속국도라든가 이런 유료도로를 통행할 때 돈을 내죠. 얼마씩. 그렇죠? 뭐 천 원, 이천 원씩 내지 않습니까? 사대문 궁궐에 들어올 때 돈을 받는 거예요. 재정보충책입니다. 그 다음에
결투전이라 해서 토지 1결당 100문을 징수합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화폐 단위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화폐 단위는 원이죠. 원. 100원, 10원, 1000원, 뭐 만원 이러잖아요. 그 원과 같은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묘지림을 벌목을 하고 있죠. 이 묘지림 벌목은 수령이 뭐 몇백 년씩 되는 나무를 잘라내는 겁니다. 경복궁 중건하는데 재료로 쓰는 거죠. 또 백성들의 여역동도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여역동은요, 서원 철폐라든가 민생 안정책 등으로 인해서 민심이 대웅군한테 쏠려요. 근데 무리한 여역 동원으로 인해서 민심이 대원군으로부터 이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백전을 남발합니다. 당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백전입니다. 당백전. 지금까지 화폐에 몇 배 당한다? 100배 당한다. 그러니까 상평통보에 100배 당하는 화폐예요. 그러면 기존의 화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백전이 또 발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 가치는 올라갈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물가는 어떻게 할까요? 물가는 폭등하겠죠. 요즘의 경제 현상으로 얘기한다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이를 하나 산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100원 주고 사는데 지금은 오이 하나에 100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죠? 화폐개혁이죠. 화폐개혁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웅군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추진했던 왕권 강화책입니다. 그리고 이 왕권 강화책은 양면성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세도정치 때 실추된 왕권을 강화함으로 해서 왕권 강화에는 기여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왕권 강화에는 기여했는데 결론은 이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틀 있죠. 봉건제적인 그 사회 틀. 그러니까 개항 직전입니다. 지금 개항 직전이지만은 근세에서 조선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근대 사회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왕권 강화 정책은 다시 옛날 정책으로 되돌아가려는, 즉 성리학적인 틀 안에서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보다는 퇴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꼭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양면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웅이 등장해 된 시대적 배경에서 바로 민생 안정책입니다. 이거는 세도 정치 때 뭐가 있었어요? 삼정문란이 있었죠. 그 삼정문란을 수습하기 위한 민생안정책입니다. 삼정은 뭘 얘기했나요? 전정과 군정과 환곡이죠. 그러니까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을 수습하자는 겁니다. 전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양전사업, 토지조사사업을 양전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토지조사사업은 어떤 토지? 은결 아닙니까? 은결.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은결을 색출하는 겁니다. 토지 대장을 양안이라고 하죠. 양안에서 누락된 토지예요. 일부러 지주와 관권이 결탁해서 토지 장부에서 토지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안 내? 안 내죠. 이거 탈세지예요. 탈세지. 이거를 색출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또 지방관련과 토호들의 토지견병을 금지합니다. 토지견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 경제편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종의 강자가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토지 견병이요. 전부 금지시킵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삼정 중에서 전정의 문란을 수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군정의 문란을 수습하겠다 해서 군정, 즉 동포제시입니다. 근데 동포는 고을동자입니다. 마을 단위로 포를 부과하는 겁니다. 마을마다 할당량을 정해서 마을 단위로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에 A라는 마을에 예를 들어서 뭐 100가구가 살았다, 100호가 살았다. 그럼 A라는 마을 호당 군포를 물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을 단위로 야 너네 포 100필 내라. 그러면 매 호당 한 필씩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럼 100필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을의 양반들은 여러 가지 양반이란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양반이 한 반 있다. 50호다. 그럼 나머지 50호 평민들 아닙니까? 이 50호 평민들이
양반 50포에 군포까지 해가지고 덤택 쓰는 거 아니에요. 한 필만 내면 되는데 두 필씩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반이 빠져나가니까 사실 농민들에게는 별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포제를 다시 뭘로? 호포로 바꿉니다. 양반이건 상민이건 매 호마다 포를 내라 이거예요. 마지막 삼정 중에서 가장 문란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환곡입니다. 고리대 문제라고 해서 고리대. 그치? 그래서 그걸 뭘로 바꾸세요?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사창. 자, 사창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조선의 지방행정구역의 면, 리, 통, 이렇죠. 도, 밑에 부, 목, 군현, 면, 리, 통. 면 단위를 사라고 했어요, 사. 그러니까 면 단위마다 뭘 둔다는 거예요? 창고를 둔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바로 사창이라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면창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중앙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면 단위에서 지방의 양반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사창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문란을 시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삼정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민생안정책도 역시 바로 앞에 나왔던 왕권 강화책과 함께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안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봅시다. 자, 민생 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 있었다. 그러나 한계도 있었다. 즉, 경복궁 중공 과정에서 무리한 요역 동원으로 결국 민심 이반을 초래하는 이러한 폐단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웅군이 등장해가지고 추진했었던 앞에 나와 있는 왕권 강화 정책과 그리고 민생 안정책에 대한 평가예요. 이게 안으로 등장이 된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럼 밖으로 등장하게 된 시대의 배경은 뭐냐? 바로 열강의 통상 요구에 따른 그 통상 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예전에는 이걸요, 쇄국 정책이라고 되겠습니다. 쇄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차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웅군은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열강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서양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던 과학, 기술, 무기들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이건 쇄국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쇄국 정책이라 하지 않고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시했었던 천주교의 대표적인 신해, 신유, 기해, 병인박해가 있죠. 4대박해가 있습니다. 이 4대박해 중에서 가장 큰 최대 최후의 천주교 박해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병인박해입니다. 1866년 2월입니다. 1866년 대웅군이 집권했던 시기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863년에서 7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병인박해 시대 배경은 우리가 병인박해 천주교 박해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이거예요. 보세요. 1860년대 한참 러시아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남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흥선 대웅군은 이미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가 있었죠. 프랑스 선교사가 있었는데 대웅군과 프랑스 선교사와의 관계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탄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웅군이 당시 양반 유생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았던 부분들도 이 대목이거든요. 이 천주쟁이들이 궁궐을 자꾸 왔다 갔다 한다. 들락날락한다 이거예요. 대웅군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웅군이 양반 입장에서는 흥선 대웅군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당시 청에서 천주교 탄압 소식이 들렸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내려오고 있었던 그 시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일단 청나라 천주교 탄압보다는 러시아 남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러시아 계속 내려오니까 대웅군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불러서 야, 너네 군대를 끌어들여서 러시아 남진을 막으려고 하는데 좀 다리 역할 좀 해주겠냐 했더니 선교사들이 이거 종교 문제가 아니다. 거절합니다. 그러고 있었던 찰나에 청나라에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 소식이 들려왔고
이때 유생들도 천주교 탄압을 강력하게 상소하는 겁니다. 이런 안으로 박구리의 시대적 배경이 겹쳐서 흥선대응군이 국내 신도 약 8,000명, 프랑스 신부 12명 중 9명을 죽이는 1년에 최대 최후의 천주교 박해를 단행했던 거죠. 이게 뭐예요? 병인 박해입니다. 이때 살아남은 리델 신부가 북경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북경에 가서 이 사건을 알리고 프랑스 극동 함대 사령관 로저스 제독이 바로 강화도를 점령한 사건입니다. 그해죠. 뭐 병인년의 병인 양요 같아입니다. 1866년이 병인년이고요. 양요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는 없어요. 양, 서양이 요, 일으켜 썼던 요는 소요입니다. 소요. 소요라고 하는 난리죠. 서양이 일으킨 난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강화도를 점령한 사건이다. 병인 양요입니다. 병인 박해 결과가 병인 양요의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병인 양요가 나왔으니까 뭐냐 봅시다. 병인 양요 때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군, 문수산성은 경기도 김포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나중에 보고요. 강화도의 정족산성에서는 양원수가 프랑스 함대를 막아냈어요. 격퇴했습니다. 이때 프랑스군은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에 불을 지르고 그 문 또 다수의 서적들을 약탈을 해갔어요. 일단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은 위치 좀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병인 양요와 관련된 곳이다.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강이거든요. 한강이에요. 여기가 이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그 이제 여기 있죠. 문수산성에서 여기가 문수산성입니다. 여기가 말이죠. 여기가 강화대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강화대교가. 강화대교 김포에서 이 통진해서 김포에서 강화도로 가기 위해서 강화대교를 건너잖아요. 지금 현재는 강화대교하고요. 이 초진이 있죠. 이렇게 해서 초지대교가 다리가 두 개 있어요. 현재 강화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뭘 배로도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강화대교 건너기 전에 바로 오른쪽이고요. 여기서 문수산입니다. 한성군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인양요 있죠. 양원수의 활약에서 병인양요 삼랑성이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정족산성이요. 만지산 바로 옆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 그러면은 바로 뭐와 관련되어 있다. 병인 양요와 관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성근, 문산성, 양원수, 정족산성이에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한편, 1866년 2월에 병인 박해죠. 1860년 7월에 제너럴 셔머노 소각 사건이랍니다. 이 제너럴 셔머노는 미국 상선입니다. 이때는 제국주의예요. 19세기 정치사는 제국주의입니다. 이 제국주의 때는 식민지 쟁탈전이 전개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일반 상선이 대포를 장착하고 다녀요. 이게 군함인지 아니면 상선인지 이거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일단 상선인데 군함을 어떤 거 능가하는 또는 그 어떤 대포라든가 그런 무기를 장착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866년 이 7월 이 배가 바로 평양을 끼고 도는 강이 무슨 강이요? 대동강이죠. 대동강을 건너 그 가조를 지르면서 역류하면서 계속 평양 부중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몇 월달인가요? 7월달이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7월달은 우리나라 장마철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비가 많이 오는. 그러니까 이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 깊숙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비가 많이 와서 평소보다 대동강 물이 수위가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아시죠? 굉장히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배가 깊숙이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했는데 이때 평안도 감사가 누구였냐? 관찰사. 박 교수입니다. 박지원의 손자예요. 나중에 개화사상가로 전환하고 있죠. 나가라. 통상하자. 계속 밀고 오는 겁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장마가 끝나고 물이 쫙 빠져요. 배가 이제 수면이 이제 수위가 낮아지니까 배 밑바닥이 처박힌 거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배에 뗏목을 만들어서 불을 질러서 띄워보내서 충돌을 시켜요. 전소시킵니다. 이게 제너럴 셔먼호 소각 사건이에요. 이거는 1871년에 신미년의 신미양요의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미양요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소각 사건을 계기로 미국 한 아시암대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다섯 척의 군함이 강화도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어제은이 막아냈어요. 어제은은 죽었습니다. 어제은 부대가 막아냈죠.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 위치는 바로 광성보하고요 갑곳입니다. 이때 어제은 부대 깃발이시죠. 이 기가 한자는 숫자입니다. 숫자기라고도 하죠. 숫자. 장수 숫자예요. 숫자기를 약탈당했는데 2007년 약 130여 년 만에 다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곶은 있죠. 갑곶. 그다음에 광성보 있죠. 갑곶과 광성보는 대표적으로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신미양요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에 문수산성하고요. 그 다음에 삼랑성, 정족산성 여기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이거는 병인양요와 관련되어 있다.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와 관련되어 있다. 위치를 좀 눈여겨봐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지도가 나왔으니까 초지진 있죠, 초지진. 이 초지진은 바로 개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지진하고 일본의 군함, 바로 운양호, 운요호죠. 하고의 함포사기 있었던 것이죠. 개항과 관련된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신미양요에서 신미양요 당시 약탈당했던 어제은 부대의 깃발이 뭐라고 했어요? 숫자입니다. 수. 장수 숫자다. 이 숫자 있죠. 그러니까 이 깃발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시라고요? 신미양요를 기억하시고 어제은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는 요즘에 부대 깃발이에요. 뭐 1사단 그러면 1사단 깃발이 있겠죠. 뭐 24단 24단 깃발이 있듯이 그 부대의 사단 깃발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요게 어제언니가 처음 쓴 건 아닙니다. 이 숫자는요. 여러분들 그 외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때 이 숫자 깃발을 쓰고 있습니다. 장수가 있는 그 배에 단 깃발이었었어요. 이거는 이제 꼭 이때만 나온 건 아니다. 그래서 1871년 신미양요 때 약탈갔다가 언제? 2007년에 반환을 받았습니다. 몇 년 만에? 136년 만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강화도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예, 136년 동안 미군 플로리다주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는 현재는 강화도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강화도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환이다. 이제 반환은 아니고요. 반환 아니고 사실 이 깃발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 임대예요. 영구 임대. 앞에 나왔던 그 병인양요 때 외규장각 도서 약탈도 있죠. 그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에 가져갔다가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네, 프랑스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시던 한국인 박병선 박사입니다. 예, 여성분이신데요. 지금 예, 물론 고인이 되셨죠. 그래서 박병선 박사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걸. 그래서 프랑스 정부하고 이제 우리 정부하고 계속 반환 논의를 하고 있다가 1993년 우리 그 고속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프랑스 기술이 들어온 거죠. 원래 그게 떼제베 프랑스 철도하고요. 독일의 이체 회사 거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프랑스 총리가 프랑스 대통령이죠. 미테랑 대통령이 가져갔던 의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나머지도 돌려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체하고 떼제베하고 경합을 벌이던 우리의 그 고속철도는 떼제베 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외규장각 도서가 들어왔는데 역시 반환은 아닙니다. 5년마다
재계약하는 형태로 영구 임대 형태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어 그것도?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뭐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무슨 뭐 그 공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프랑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깃발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화도 있지만은 서울에 한번 옮기려고 서울에 와서 전시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여튼 그 관계는 전부 놔두고요. 일단 훔쳐갔던 것, 약탈해갔던 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신미양요 이후에 흥선대군 전국 요소 요소에다가 이걸 세웁니다. 척합이라고 하죠. 척합이. 척합이. 내용은 양이 침범, 비전 즉화, 주화 매국, 계야 만년 자손 병인작 신미립. 그러니까 병인년에 만들고 신미년에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양이 침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고 화의를 하면은 화의를 주장한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계야 만년 자손, 만년, 나의 만년 자손에게 개 알려서 병인년에 만들고 신미년에 세운다. 이건 어떤 사상을? 위정척사 사상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흥선대군 개혁정책의 양반 유생들하고 다 대립을 했습니다만은 통상수요 거부정책 있죠. 이거는 대응군의 개혁정책에서 양반들하고요, 대응군하고 같이 의기투합했던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거 이전에 이제 신미양요가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의 상인 오페르트 독을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얘는 한강으로 두 번에 걸쳐서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무덤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에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해서 통상을 요구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에요. 이건 미국하고요, 프랑스 선교사까지 동원했어요. 이 국제적인 도굴 사건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굴 있죠, 도굴. 그러니까 이 도굴한다는 것은, 무덤을 이장한다는 것은 있어요. 도굴은 유교 문화에서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흥선대운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한 단계 더 강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대응군이 밖으로 등장이 된 시대 배경입니다. 통상수교 거부정책으로 인해서 열강의 침략을 몇 년 정도? 약 10년 정도, 1863년에서 73년이니까 10년 정도 저지할 수 있었지만은 어떤 한계가 있었냐? 10년 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전이 늦어졌다. 뭐 이런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 하나 보고 갈까요? 흥선대원군은 군정의 개혁을 위해 해당 촌락에 부과된 전체 군포액서를 구성원들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인 동포제였죠. 동포제를 호포제로 바꿔서, 그렇죠? 양반에게도 균등하게 징수하였다 이랬습니다. 맞아요, 틀려? 맞는 얘기죠. 원래는 동포제를 시했다가 나중에 양반이 빠지니까 호포, 즉 매 가가호마다 물렸다 해서 호포제로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흥선대운의 개혁정책입니다. 영건도가 대운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관청입니다. 공사비 마련해서 원납전 징수, 당백전 발행, 양반의 반발과 함께 물가의 폭등을 초래했다. 맞죠? 맞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었던 것이죠. 특히 양반들의 반발을 받았던 대표적인 시책들, 예를 들어서 뭐 서원 철폐, 여기에 양반들이 강하게 저항하죠. 이때 대응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자나 맹자가 다시 태어나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죠? 공자나 맹자가 다시 나와도 어떤 민생을 안 좋게 하고 나라를 폐하게 하는 것은
내가 용서치 않겠다 해서 서원을 과감하게 쳐버립니다. 서원 철폐라든가 경복궁 중공 과정에서 묘지림을 벌목을 한다거나, 그렇지? 양반들의 반발을 받았던 시책들이죠. 그 다음에 앞에 문제 있었죠. 호포제 실시라든가 양반과 상민 관계없이 포를 물리는 거 아닙니까? 전부 뭐요? 전부 양반들의 반발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양반들과 같이 의기투합했던 것이 뭐라고요?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 어때요? 병인 양요 때 약탈당한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시던 박병선 박사가 발견해서 알려졌으며, 이후 도서 반환 요청일과 2011년 145년 만에 296건 모두가 5년 단위 갱신이 가능한 임대 형식으로 반환됐다. 맞죠? 돌아오긴 왔는데 완전 반환은 아니고 5년 단위로 다시 계약을 하는 임대 형식. 예. 그 숫자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재현 장군의 신미양요 때 숫자기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 정리했던 부분, 세도 정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등장했던 흥선대문의 등장 배경과 등장해서 추진했던 왕권 강화 정책들 여러 가지 있었죠. 또 민생안정책도 있었습니다. 민생안정책 삼정문란을 수습하자는 거죠. 그리고 밖으로 등장이 된 통상수교 거부정책. 그래서 왕권 강화 정책, 왕권 강화에 기여했죠. 민생안정정책, 민생안정에는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전통적인 성리학적 체제로 되돌아가려는 개혁정책이었던 한계였고요. 밖으로 등장하게 된 통상수교 거부정책도 열강의 침략을 막는 데는 기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안으로 10년간 발전이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러한 양면성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대웅군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